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통역 김승훈이에요. 오늘은 제가 좀 평소보다 방송을 좀 일찍 끝냈어요. 좀 일찍 끝내고 사실 이제 뭐좀 작업 좀 하다가 작업 좀 하다가 이제 새벽이라 제가 원래 오늘 이런 리뷰하려면 좀 부엌에 나가서 하는데 그냥 새벽이라 그냥 조용히 그냥 제 방에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오늘 뭐 어떤 거 준비할 거냐면, 제가 장안의 화제인 이 테라 이 맥주를 제가 아직 안 마셔봤거든요. 근데 이제 집에 이제 두 캔이 있었어요. 엄마가 그 직장 부서 그 야유회에서 어떻게 이 테라 맥주 두 캔을 어떻게 남는 걸 받아왔나 봐요. 근데 이제 엄마가 한 캔을 나눠서 마신 거예요. 제가 안 마시고 있다가. 원래는 제가 두캔다 리뷰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엄마가 한 캔을 마셔서. 그래서 제가 이거 한 캔을 한번 오늘 마셔보려고. 그냥 오늘 되게 간단하게 준비했어요. 간단하게 준비한 거라서. 그래서 원래는 제가 요즘 먹는 리뷰를 계속 그 부엌에서 찍고 있었는데. 지금 새벽이야. 그 식구들이 같이 살고 있다 보니까. 그냥 제 방에서 조용하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네. 여기 보니까, 호주에서 나온, 탄산맥주. 호주산 맥주 같고, 그리고, 네. 정보가 여기 있죠. 정보가 여기 있고, 하이트진로에서 나온 거네. 수입 맥주가 아니네. 네. 원료는 호주에서 갖고 왔는데, 네. 즉, 주조는 하이트진로에서 했다. 한번 깔게요. 제가 앞에 지금 선이 굉장히 많이 널려 있는데, 좀 이해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면 이제 한잔 해볼게요. 글쎄요, 맥주 맛은 그냥 맥주 같은데. 글쎄요, 이게, 편의점에서 우리 사는 그 수입 맥주, 제가 가끔은 수입 맥주를 즐기거든요. 근데, 이게 국내 기업 맥주는 사실 싸게 많이 살때 사는데. 글쎄요, 맛 자체는, 글쎄요, 호주에서 그 보리를 갖고 왔다고, 네, 샀는데. 그냥 느낌은 그냥 맥주고요. 글쎄요, 뭔가 제가 맥주를 그렇게, 술을 제가 자주 마시는 편은 아니라서, 그렇게 깊은 맛을 음미를 하는 편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약간 제가 그런 맥주? 제가 뭐 주류박람회도 가본 적 있고 그런데 아마 내년에 한번 주류박람회를 제가 한번 가서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볼까? 한번 생각도 해보고 있어요. 물론 그러면 이제 아마 아프리카 TV VOD는 안 올리고 아마 유튜브 VOD에만 올리겠죠? 아마 이것도 지금 아프리카 TV VOD에는 안 올리고 아마 유튜브에만 올릴 거예요. 왜냐면 이게 원래 술 마시는 장면 있으면 아프리카 TV에서는 19금을 걸어야 되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제 슬슬 약간 술 기운이 몸 안에 좀 약간 녹아들고 있어요. 19금 걸기 귀찮아서. 자, 안주는 그냥 집에 있었던 크리스피롤 하나 깔게요. 두개 갖고 왔어요. 두개 갖고 왔는데 일단 하나를 까서 동영상 찍는 동안은 먹을게요.
이 크리스피롤 안에 네, 여기 치즈가 들어가 치즈 들어가는 거 한번 이 크리스피롤이 저는 그냥 맛으로 먹는 거 아니고 그냥 집에 있으니까 먹는 거예요. 내가 산거 아니라서. 아, 제가 오랜만에 지금 술을 입안에 넣었더니 지금 제가 아마 한 술을 한 3주 만에 마실 거예요. 술을 한 제가 3주 동안 안 마셨더니 좀긴 기간 안 마신 건가? 아니다, 안 마신 게 아니구나. 제가 왜, 아, 맥주만. 제가 맥주는 긴 기간 안 마셨죠? 제가 최근에 제가 술을 그렇게까지 자주는 안 마시는데 또 마실 땐 마시거든요. 근데 일단 이 테라 맥주가요 어떤 느낌이 나냐면요 이게 일단 말씀드리는 점은 제가 뭐이 주류와 관련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좀그 약간 여러분들이 느끼는 맛과는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 제가 그 수입 맥주 중에서는 이제 그 하이네켄을 좀 즐겨 마시는 편이에요. 수입 맥주 중에서는 제가 하이네켄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약간 그 맛이 살짝 비슷해요. 하이네켄 마실 때 약간 느낌이 살짝 나요. 자, 하이네켄 마시는데 일단 그런 느낌이 나는데 괜찮은데? 국내 기업 맥주 치고는 괜찮아요. 좀 싸게 여러 개 사서 두고 마실까? 제가 이제 원래 제가 방송에서 스포츠 중계를 하기 전에는 새벽에 이제 막 메이저리그 보고 막 그러면서 가끔 새벽에 스포츠 보고 그럴 때는 제가 맥주 홀짝홀짝 했거든요. 맥주 홀짝홀짝 했었는데 요즘은 제가 중계 방송하면서 그런 맛이 좀 없어져가지고 아 물론 그 경기 중계할 때캠 끄고 마시면 되기는 해요. 캠 끄고 마시면 되긴 하는데 제가 실수로 캠을 안 켰다가 또 마시는 장면을 보였다가 그 정지가 될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조심하고 있어요. 사실 새벽에 그게 좀 아쉽긴 하다. 아무래도 이제 중계 방송을 하면서 사실 그런 묘미 있거든요. 막 야구장 직관 가서도 요즘은 이제 캔으로 안 팔거든요. 야구장 맥주를. 근데 야구장에서는 이제 캔이나 페트병 이런 거못 갖고 들어가는 거 아시죠? 야구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개인 텀블러 이런 건 허용돼요. 근데 팁을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그 일회용 페트병 자기가 이제 버릴 거라 생각되는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건 이제 못 갖고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이제 맥주 컵으로 팔아요. 맥주를 플라스틱 컵에다가 이제 따라줘서 파는데 사실 그래 야구장에 혼자 가면 뭐 그렇게 맛있는 맛은 있지. 근데 이제 뭐라 해야 되지? 이제 방송을 하면서 스포츠를 보니까 그렇게 이제 술 마시기엔 좀 약간 힘들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어쨌든 저는 방송 중에 제가 19금을 안 걸고 술 마시는 장면을 보여준 적은 없고요. 제가 술 먹방을 한 적은 있어요. 사실 저는 마음 같아서는 그래도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술 먹방을 하면서 좀 시청자들하고 좀 진솔한 얘기도 좀 해보고 그랬고 싶긴 한데
아직 그럴 여력은 안 돼서. 그래서 지금 이러고 있고요. 이제 슬슬 약간 얼굴 좀 달아 올라오지 않나? 얼굴 좀 달아 올라오는데, 약간 제가 원래 좀 체질이 그래요. 좀 얼굴이 빨리 빨개져요. 얼굴 빨리 빨개지니까 일단은 제가 느낌, 일단 첫 느낌은 하이네켄하고 비슷한데, 하이네켄을 마실 때하고 약간 이거를 스테라를 마실 때하고 느낌은 살짝 달라요. 약간 그술 먹은 듯한 느낌이 좀더 빨리 와요. 내가 나이 들어서 술이 약해진 건가? 그럼 안 되는데. 나 늙으면 안 되는데. 나 늙으면 안 되는데, 이거. 큰일 났다. 뭐, 일단은 그래요. 그래서. 아, 이런 거 걱정하면 안 되는데, 나. 사실 오늘 제가 방송 끝나고, 제가 사실 지금 평일로 금요일 새벽이거든요. 물론 저는 제가 뭐 직장에 출근하는 사람은 아니고, 제가 좀 그때그때 시간대에 맞춰서 활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뭐 평일에 마셔도 상관없어요. 평일에 마셔도 상관없는데, 사실 좀 그런 날 있잖아요. 좀 텐션 안 받고, 뭐 방송할 때 텐션 안 나고 그런 날인데, 요즘 제가 계속 텐션이 좀 떨어져 있는 시기거든요. 아이고. 자, 지속적으로 좀 텐션이 떨어져 있는 그런 시기라서, 좀, 그런 텐션을 요즘 유지하기가 조금 힘든 상태긴 하네요. 그렇고, 일단은, 그래서 이제 요즘, 텐션 유지 좀안 되는 것도 좀 있고, 그렇다 보니 제가 좀 이런저런 생각도 들고 그러는데, 요즘 좀 고비예요. 약간 제 방송이라기보다도, 사실 저는 이제 BJ들 치고는 제가 녹화 영상을 굉장히 많이 올리거든요. BJ, 다른 BJ들에 비해서 녹화 영상을 굉장히 많이 올리는 편인데, 좀, 약간, 지금 약간 그런 정체되어 있는 시기 있잖아. 제가 이제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도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린 적은 있어요. 동영상을 올린 적은 있는데, 제가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그런 이제, 그런 동영상 올린 것까지 포함을 하면 꽤 제가 시간을 많이 투자를 했죠. 근데 이제 사실 제 채널이 좀 채널 전체의 동영상 시청 시간에 비해서는 구독자 숫자가 많진 않은 편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교육 컨텐츠라든지 아니면 이제 좀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때가 조금 약간 적은 쪽을 주로 카테고리를 다뤘었으니까. 근데 이제 요즘 들어서 제가 이제 좀 스포츠 경기 리뷰들, 코인 이런 것들을 좀 올리다 보니까 조금은 계속 증가폭이 있다가, 한 제가 최근 한두 달 정도 좀 그런 상승세가 좀 정체가 됐어요. 그래서 요즘 좀 과도기가 있나 봐요. 요즘 좀 좀 과도기가 있고, 뭐 그런 언젠가 좀 해결, 글쎄요, 어떻게 해결이 될지 솔직히 모르겠는데, 뭐 일단은 제가 지금 귀부터 살짝 빨개지고 있는데, 얼굴 빨개지기 전에 약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그래가지고 오늘 좀 텐션이 좀안 나와가지고
방송 좀 빨리 끝낸 그런 날이에요. 딱 한잔하고 싶고 그런 날 있잖아. 그래서 오늘 그냥 그런 날이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이 동영상을 찍는 거고요. 아마 오늘 이 동영상은 그냥 좀 최근에 근황도 얘기한 것도 있고 하니까 다른 밀려있는 동영상들에 비해서 좀 편집을 좀 빨리 해서 올라갈 예정이에요. 그거는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네. 그러면 저는 오늘 좀 그런 고민들이 있다. 그냥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네. 이런 날이 있어요. 물론 만에 하나 유튜브에서 제가 이 술을 마시면서 하는 얘기를 뭐 미성년자분들이 볼 수도 있는데 뭐 설마 연령 제한으로 걸리진 않겠죠? 술 마시는 거 같다가 유튜브에서는 아마 안 걸리는 걸 아는데 일단은 뭐 그래서 오늘 되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그냥 오늘 좀 하루 좀 일해보고 좀더 힘을 낼수 있는 그런 날이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저는 얼굴 색깔이 더 빨개지기 전에 썸네일만 좀 어떻게 좀딱 해보고 예, 자야 될것 같네요. 썸네일만 좀 어떻게 좀 해보고 빨리 이거 마시고 좀 쉬어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좀 약간 좀 간단한 리뷰였죠? 다른 리뷰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잘게요. 마시고 살게요.